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날 아침에 무진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브런치를 먹을 거고요. 아침으로 빵과 바나나가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영화 한 편이랑 책한권 그리고 편의 시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어디고? 기아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BA173 분들과 지금 돈코츠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우리 유진 씨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챙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주서 씨.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우리 재민 씨 인사해주세요. 카메라 왜 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 브이로그인데요. 도윤아, 인사 해봐. 안녕하세요. 3일차 그 브이로그인데요. 오늘 PCR 검사를 하고 왔고, 라디오도 하고, 브이앱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단계 더 배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락기 소바를 먹고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간다? 하라슈쿠? 하라슈쿠를 하고 있습니다. 비시와 규민이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일본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 지하철을 타고 지금 신주쿠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라주쿠에 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하라주쿠 빈티지 거리로 네, 유명한 곳이거든요. 유명한 곳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쇼핑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여기 유럽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예쁜 곳을 뒤로하고 한번 다른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일본 번화가를 조금 돌아다녔는데 일본 자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도쿄타워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야경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배경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도쿄타워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 놀고 이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공연이잖아요. 네. 어때요? 너무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일본 와서 첫 스케줄이 있는데 팬사인회와 첫 팬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호텔 앞이고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혼자 한번 음식을 포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밥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연 곳이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규동을 포장을 했고요. 오늘 규동을 포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온 김에 좀 걷고 있는데 일본 거리입니다. 일본 거리. 너무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텔에서 방금 차를 타고 이제 팬사인회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본 와서 첫 스케줄인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계십니까? 일본. 그럼 팬사인회장 가서 만나요. 일본 팬미팅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리허설을 하러 갈 겁니다. 너무 설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드디어 첫 번째 일본 팬미팅을 하러 갈 준비를 마쳤고 10분 남았는데 내려갑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하던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진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팬미팅이 끝났어요. 전부 오늘 스케줄 끝나고 왔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다른 나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좋은 경험 한 것 같아서 또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 저희만의 그런 이벤트 한 게 처음이잖아요. 공연을 한 게. 그래서 솔직히 좀 눈물 날 뻔 했는데 혼자 가니 할 때 꼭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는 분명 올 겁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을 전하는 우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너무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팬미팅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잊지 못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제 씻고 잘게요. 오늘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봐요. 너무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팬미팅 2일차.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정말 잊지 못한 기억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번째 팬미팅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 원래도 힘내서 잘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설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서 고맙고 이번이 또 마지막이 아닙니까? 기회는 많을 것 같네요. 아직 일부 전체 스케줄은 끝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첫 팬미팅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든 일본 스케줄을 끝나고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이거 안녕. 안녕. 빠이빠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 공원에 와 있는데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일본 공원 같고 일본은 나무가 진짜 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일본에서 식사. 규민, 도영과 함께 규카츠를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오렌지 주스를 시켰는데 이 오렌지 주스인데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딱 그런 똑같은 맛이 너무 맛있어요. 달달한. 남도현이. 남도현이. 규민. 네. 그러면 그 규카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규카츠가 나왔는데요. 지금 규민이가 굽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많이 살짝 뽑아가지고 넣어 먹는 대로. 네. 살짝만 구워? 많이 구워도 돼요.